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수풀 메커니즘, 오픈AC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사실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는 실제 물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곱판, 이런 로드 섹션 임베드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물류 측면입니다. 이렇게 좀 넣었어. 보통 이제 물류가 시작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박스에 넣어서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물류 요청은 딜리버리 박스, 딜리버리 박스에 담겨서 이걸 D박스, 줄여서 DOX, 덕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 덕스 이름 좋잖아요. 덕스에 담겨서, 담겨서 전달되고, 그리고 닥스는 수취자의 신원을 확인. 무슨 말이냐니까 스마트폰을 가까이 댔을 때 스마트폰으로 닥스를 연다는 거죠. 닥스를 열고 물품을 수령, 물품을 수령하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닥스들은 자율주행 차량이 여기에 자율주행 차량이 배송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수풀에서 뭘 해야 되나요? 수풀에 할당돼 있는 곱판이죠. 곱판은 경로를 결정해, 그죠? 경로를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된 경로를 실시간으로 갱신해야 돼. 갱신. 왜 하는 게 교통 상태라든가 도로 상태라든가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 티켓의 발생이라든가 티켓을 반영한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해서 한번 결정된 경로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갱신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는 또한 어떻게 구성되나요? 경로는 하나의 경로는 하나 이상의 도로 섹션, 로드 섹션으로 해보십시다. 로드 섹션으로 구성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위에 우리 예를 봤습니다만은 물품이 전달될 때 A 만약에 뭐든 어디 F에서 F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섹션, 이게 도로라고 합시다. 도로로 한다면은 이 도로 이걸 지나고 요걸 지나서 F로 온다. 그럼 섹션 하나, 둘, 세 개를 지나서 F에 도착되는 거잖아요. 얘는 도로 섹션 하나 뭐 옆으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 개 섹션을 거쳐서 A에 도착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우리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로드 섹션이란 겁니다. 각각의 섹션은 도로는 직선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섹션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섹션은 하나의 섹션은 하나의 섹션은 두 개의 스팟, 그러니까 진입 지점과 진입과 퇴출 지점, 시작과 끝이란 말, 시작과 끝 하는 두 개의 스팟을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 섹션을 보시면 로드 섹션 인베드로 구성을 했어요. 인베드로 해서 A 스팟, B 스팟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A 스팟, B 스팟 두 개 스팟이 하나의 로드 섹션을 가지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로드 섹션 이렇게 해서 로드 섹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위도 경도 고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스팟 7번, 하나의 스팟은 위도 경도 고도 정보. 그죠? 그러면 아주 합리적이 나요.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게 각 국가별로 도로를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가는 다르지만은 위도, 경도, 고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국가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을 쓸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로드 섹션에서 지금 우리가 티켓을 발행하게 되면은 티켓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경로를 가지고 얘는 하나 이상의 섹션 도로 섹션이죠.
그죠? 섹션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로드 섹션 구성했고 요걸 그대로 담아볼까요? 이렇게 섹션을 구성을 했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섹션 자동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물건 운송하기 위해서 그죠? 운송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의 티켓선 하나의 티켓선 선 하나 이상의 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로부터 A-로 간다 라고 할 때 A가 요 이만큼 지점까지는 이만큼 온 거에 여기까지 올 때는 소형 자동차 트위지 같은 트위지 자율주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트위지를 타고 오고 그죠? 다시 이동한 글이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 여기까지는 대형 화물 트럭 그죠? 대형 트럭 대형 차량을 이용하고 다시 여기서 이만큼은 또 트위지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상징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멀 경우 하나의 읍면동 내부에선 트위지 그죠? 읍면동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로 갈 때는 대형 차량 그죠?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트위지 이 두 개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난 지점 요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것이 스테이션이죠 그죠? 그러면 요걸 다시 요렇게 해서 X 요만큼 뜻이 되고 이게랑 얘랑 얘 두 개가 바로 스테이션입니다 그죠? 스테이션인데 그렇다면 모든 경로는 하나의 스테이션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의 읍면동 내부에서 움직이는 물류의 경우에는 스테이션을 거칠 필요 없지만 다른 도시로 옮겨가거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스테이션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테이션 또 마찬가지 스테이션 인베드로 구성을 했어요. 그냥 로케이션 맞춤을 두었습니다. 나중에 위도, 경도, 고도 정보가 스테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한 대 이름은 은하철도 999라는 것을 총천 하나 구성을 하죠. 이 자동차는 또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 보시면 자동차 정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화물차인지 성합차인지 현재 상태에 지금 도로를 주행 중인지 무빙 아닌지 그죠? 그리고 프론트카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소유주 변화가 어떠한지 등등도 다 기록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 있죠. 그죠? 언제 봤었나요? 자동차 등록 사업사 할 때 그때 자동차에 대해서 봤던 내용 중에서 약간의 필드가 추가된 겁니다. 그죠? 자동차이고. 자, 그런 다음에 티켓에 자동차를 할당하는 것이 옵니다. 지금 할당된 상태 티켓에 하나의 자동차 어디가 있나요? 티켓 너무 어려웠네 카 아이디가 하나씩 할당돼 있죠 그죠? 그래서 티켓은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하나의 차량에만 이렇게 서로 어소시에이션이 될 수가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빌드 어소를 쓴 거예요 왜 빌드 어소를 썼느냐 하니까 하나의 티켓은 하나 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하되 하지만 할 수 있으나 어느 한 시점에는 오직 하나의 차량과 빌드 어소 관계라는 빌드 어소 관계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한 명의 사람이 동시에 두 차를 타고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이죠. 그래서 티켓 인베드하는 과정 이렇게 됩니다. 인베드하면은 이렇게 티켓에 지금 전체 정보들이 쭉 달려와서 로드 섹션 이 티켓이 배송이잖아요. 어떤 길들을 구간을 지나갈 것인지 환경면 내에서 각 도로 구간들의 고유한 아이디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고유한 아이디를 다 표시할 수가 있죠. 어떤 구간들을 지나서 목표지로 가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로드 섹션들을 지금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이런 거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의 하중은 980g이고 출발 지점은 여기 이르고 그리고 도착 지점은 또 밑에 어떠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트랜잭션은 이러한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도착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물류 거래의 수수료, 택배 수수료는 이러하다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티켓입니다. 그죠? 이 티켓이 나중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티켓이 수프레이에서 블록체인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의 상태는 준비 단계, 준비 배송 준비, 배송 중, 배송 완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거 배송 완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배송 완료면은 요 아카이브 수풀의 물레에 의해서 아카이브다. 물레에 의한 아카이브. 그죠? 요게 기본적으로 코딩 측면, 전통적인 코딩 방식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반자동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전 한국 내에 발생하는 모든 교통물류를 요와 치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물류 수요를 이와 같이 코딩, 이와 같이 코딩할 말해서 이와 같이 코딩하는 거죠. 수풀 이와 같이 처리한다 하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죠. 뭐가 빠졌느냐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요 우리 티켓에서 봤던 요 티켓의 요 경로 구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구간을 지나갈 것에 대한 제 정보들이 있죠. 이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때 한국 내에서 지출되는 교통물류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 점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또 코드로 구현할 수가 있죠. 그 코드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리겠습니다.